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부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부었네요. 얼굴이 좀 많이 부었어요. 예. 불만 있으세요, 혹시? 마시고 왔더니 목소리가 제가 대단하게 얼굴이 부은 것 때문에 터지기네. 불만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예. 그럼 진행할게요. 강호동이라니요. 예. 일단은 반갑습니다. 예. 와, 존나 오랜만이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저 뒤에 조명 너무 세다. 저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야무지게 좀 줄여드릴게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야, 너뭔 같이 생겼냐? 족갈 생겼나요? 님도요. 너도 족갈 생겼다. 돌멩아, 너도 참 젖갈이 생겼는데? 너 닉네임 돌멩이잖아. 내가 봤을 때넌 면상 부랄 화강암이야. 같이 아니, 넌 생겼냐? 그냥 좀 현무암. 네 면상 대리석이고요. 예. 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예.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불알같이 생겼다고요? 와, 존나 어이없네. 미안합니다. 아, 나 진짜. 저 지금 며칠 만에 방송 키죠? 예, 저 지금 며칠 쉬었죠? 제가 지금 얼마나 쉬었는지 아시나요? 6일 쉬었어요? 일주일 최고 올게요. 수고하세요. 예. 장난이고, 아, 씨발, 오늘까지 쉬어야 되는데. 왜냐면, 왜 그런 얘기 하냐면, 6일 시발려나. 좀 오래 쉬긴 했죠. 예. 자, 일단 오래 쉬었는데, 아, 진짜, 진짜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까지 길게 아파 본 적이 처음이야. 난 진짜로.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그니까 저 지금 한 거의 3일 정도를 그냥 몸져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해보라고? 사진에서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좋아졌죠. 목 많이 가라앉았죠. 원래 목에 구멍이 요만했었는데, 건강검진조마자 조만간. 건강검진 뭐 해야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머리가 지금 약간 전태규 형님 머리랑 좀 똑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은 진짜 족가에 생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스타일만 그럴 뿐이지 얼굴 자체는 나쁜 얼굴이 아니에요. 나빼드의 얼굴이. 예, 그리고 아까 어떤 새끼가 들어와서 뭐 소룡이 방송에서 뭐 돼지들이 코트 돼지들이 쳤는데 블랙당했다고 하던데 소룡이 방은 다 마찬가지야. 비글즈 멤버 중에 누구라도 채팅창에서 욕하거나 그지랄하면은 바로 블랙 때려버려요. 예, 그건 너의 잘못이지. 예, 제가 뭐 블랙 풀어달라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태규 형이 존나 잘생겼었는데 뭐 개소리야. 전태규 형님 존나 족가이 생겼는데. 솔직히 내가 그 형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족가이 생긴 건 팩트죠. 얼굴이 무슨 바위처럼 생겼잖아요. 예. 눈이 찢어지고 코가 네, 약간 다음 잡기요. 주먹코에다가 코에 주먹 달고 다니고 눈이 좀 찢어지고 약간 그런 얼굴은 족가이 생겼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딱 강호동 상이 전태규 형님 상이에요. 근데 저도 이 강호동 머리를 한번 해보니까 느꼈습니다. 예, 제 외모를 죽이는 머리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전태규 좋은 나 로랜드 고릴라 같이 맞아, 생겼어. 맞아. 존나 고릴라 생겼어요, 그 형님. 예. 그게 팩트고요. 마늘코 주제.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뭔가 지금 약간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이상하네, 잠깐만. 형님들 잠시만요. 아, 이거 봐봐. 기울었잖아, 씨벌. 나 이거 기우는 거, 나 이거 난 미쳐버려, 나는. 조금만 더. 살짝만. 오케이, 괜찮아. 됐어. 아, 죽겠다. 여러분, 제 고민 상담 좀 해주실래요? 보랄리 좀 인사시켜 왔는데 인사도 안 하노. 저 요즘 보라리? 보라리? 아, 랄프. 아, 랄프 다시 왔네. 랄프 와서 앉아봐라.
인사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예, 돌아왔고 잠깐 랄프가 이렇게 뭐 거제도에 이렇게 잠깐 본가에 1년 6개월 만에 내려가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있다 오는 동안 그 사이에 이간질하는 씹새끼들 있더라고요. 진짜 그걸 못 참고 그 사이에 이간질하는 씨발놈들이 있었어요. 뭐냐? 코트가 존나 괴롭히고 못 살게 해가지고 내려갔다 왔다 이런 족같은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내 방송에서 누구를 보여주지를 못하겠어요. 왜냐? 잠깐 사라져 있으면은 내 말을 안 들어. 잠깐 뭐 집안 문제 때문에 잠깐 내려갔었다. 이 얘기를 해도 개새끼들이 말 거지꽃대로 안 믿고 코트가 괴롭혀서 그랬다. 어? 이제 랄프 없이 어떻게 사냐. 코트가 방송 안 키는 이유. 랄프가 지금 뭐 안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 랄프 지금 휴방 이유? 아, 랄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코트 멘탈 나갔다. 이 지랄하면서 사람 존나 열받게 하던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 자세한 이유를 또 얘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랄프 개인사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12월 3일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젠 늦었어요. 이 새끼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예,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희는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죽닥치고 예 저희가 어디까지 가나 그걸 보아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일단 가십시오. 예, 꺼지세요. 랄프 포경하고 안노. 자 아무튼 뭐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식비가 100개 너무 고맙고 식비야 고맙다. 우리 식비가 지금 첫 12월달 첫 풍선을 지금 쐈지 100개짜리를. 그래 우리 식비밖에 없다. 식비야 고맙다 임마. 식비르. 고맙다. 자 이제 좀 제가 또 돌아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 흉아 유. 그래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코트성님 조화가 또 100개를 또 이렇게 코트성님 조화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고맙다 임마. 아 우리 코트성님 조화. 내가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오래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목이 안 좋았고 또 이 3일 내내 집에서 계속 잠만 잤어요. 네 철구 네 그 저 조부상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집에서 그냥 풀잠 계속 때렸어요. 지금까지 거의 잠만 잤던 것 같고 컴퓨터 앞에 3시간 이상은 못 자겠더라고. 아, 못 앉아 있겠더라고. 그래서 잠만 계속 잤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방송을 좀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12월 달에 제가 11월 달에 못 지킨 게 좀 있죠 여러분들. 11월 달에 제가 이제 못 지켰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짜는 어떤 그런 그 보라식의 합방 이런 것들 저희 스튜디오에서 방송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좀 못했던 것들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예 방송을 짜놓은 거고 짜놨는데 이제 좀 섭외 문제로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예 12월 달은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빨방이라는 젖 같은 소리 하시면은 바로 블랙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팬닉을 쳐 달았어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씨발년이 무슨 또 빨방이라 개 젖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예, 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또 빨방이라는 소리. 예, 이게 진짜 그 어찌 보면은 약빨방이라는 컨텐츠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컨텐츠예요. 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컨텐츠를 보고 또 빨방? 그건 씨발놈들이 나는 소리죠. 어떤 씹새끼입니까? 예? 나오세요. 예? 그런 유서 깊은 컨텐츠를 가지고 씨발 또 빨방이라니 어이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예. 약빨방이 저고요. 저가 제 자체가 약빨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의 모든 말빨의 근간이 된 컨텐츠가 바로 약빨방이니까 약빨방을 또빨방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블랙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성은이 30일 정지당했어요. 드디어 그 새끼가 코트의 저주에 걸려드는군요. 예, 드디어 갓성은이 코트의 저주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씨발놈이 뒤에서 그냥 저주 있다 어쩐다 그런 병신 같은 프레임으로 저 뒤지게 욕하더니 개새끼 잘 됐고요. 고작 30일밖에 안 당했나요? 아쉽네요. 예. 저의 저주입니다. 갓성은의 저주가 아니라 코트의 저주예요. 예. 뒤에서 족같이 씨부리면 언젠간 강가에 휩쓸려 내려가 떠내려가는 시체 한 구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갓성은입니다, 여러분들. 갓성은을 필두로 시작해서 저에 대해 족같이 씨부리는 예, 그런 BJ가 있다. 바로 예. 그 BJ는 정지를 당할 것이다. 뒤에서 씨부리면 예, 정지를 당합니다. 예. 아무튼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시체? 저는 저 복귀하고 나서 일단 갓성은이 첫 번째 시체고요. 두 번째 시체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뭔가 저랑 사이가 나쁜 사람이 없어 갖고 지금 당장은.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꼬추를 방송에서 노출을 하죠? 존나 안심한 병신 새끼네. 그 새끼도 가만 보면 인생 존나 기구해. 그 새끼도 방송한 지 내가 알기로는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새끼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도 기억이 나요. 비영신 새끼. 나이도 처먹을 대로 처먹고 철들 때 됐으면은 좀 이렇게 뭔가 풍기문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 지랄을 이제 안 하고 예? 자기 거 이렇게 딱 지키면서 자기 파일을 좀 지키면서 이렇게 꿋꿋이 살아가면 될 텐데 꼬추를 보여줍니까? 천박한 새끼가. 참으로 한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30일 정지당했다고 하니까 예. 씨발놈 바로 웃어 줄게요. 예, 바로 웃어 줄게요. 예.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 좀 일찍 깼었어야 되는데 제가 복귀를 죄송합니다, 진짜. 고의로 노출한 게 아닌데 불쌍하다고. 조심해야죠. 예, 조심해야죠. 짝구를 조리돌림 해야 될 차례라고. 짝구는 왜? 짝구는 왜요? 아까 세한테 전화 왔던데. 유아랑 뭐 헤어지네 만에 그 지랄했다는데요. 패턴이지 패턴. 근데 더러 그 나이 때 커플들이 사귀었다 헤어졌다가 조 지랄들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철없을 때 사귀는 거는 그래서 철없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 앞으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름이랑은. 저는 그 말이 목젖 끝까지 차올라도 꼭 참아요. 그래서 아름이한테 얘기합니다. 깝치지 마라. 약간 그 강호동 씨가 이만기 선생님한테 했던 것처럼 깝죽거리지 마라 한마디 하니까 예, 오빠 내가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꿈에 그리고 있던 여자랑 사귀게 됐어. 그게 어찌 보면 최고의 쾌락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사귄다. 그래서 막 키스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귀는 사람처럼 이렇게 딱 돼가 전혀 모르던 사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쾌감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이상형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 손아귀에 잡았다고 할지라도 예?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남자는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약간 그런 기류를 흘려서는 안 돼. 너랑 나랑 잘 사귀다가 너랑 나랑 헤어지면 누가 더 손해일 것 같니? 약간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해야 돼, 남자는. 언제나 구태의연하게. 헤어짐 앞에서도. 저는 한마디 합니다. 깝죽거리지 마라. 예.
오빠 미안해. 내가 좀 잘못했었나 봐. 아, 오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안 그럴게. 바로 얘기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예? 항상 자신감 있게 행동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예. 저희 커플이 어디까지 갈것 같습니까? 결혼까지? 네, 뭔가 이제 저희 보이기가 이제는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 많았어요. 뭐 아름이가 돈 때문에 사귀네 어쩌네. 근데 나는 이번에 아름이가 잘 돼가지고 좋은 게 11월 달에 거의 지금 100만 클럽 코앞까지 갔었잖아. 난 진짜 말라온 인생 내놔. 그게 진짜로 참 다행이고 좋았던 게 내일처럼 기뻤어. 커피캠빵님 19개월 구독 처음으로 내일처럼 감사합니다. 기뻤어. 솔직히 아름이 뭐 데이트 비용 1도 안 쓰고 항상 내가 뭐 사주고 항상 그런 편이었지만 그래도 내일처럼 기뻤던 이유가 뭐였냐? 그 프레임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코트를 만나냐? 대체 코트를 왜 만나냐? 그런 얘기. 너 코트 돈 보고 사귀지? 코트 돈이 그렇게 좋지? 뭐 이런 얘기. 그런 그게 좀 벗겨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아름이 잘 되고 나서. 너도 일주일 뒤에 김복준처럼 고장 나는 거 아니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언제나 이별 앞에 구태의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씨발 새끼야. 예. 아시겠습니까? 제가 좆밥으로 보이세요? 저는 이별 앞에서 그렇게 막 눈물 짓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헤어진다. 마음에 묻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헤어졌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 그거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예. 저 존나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가오가 왜 이렇게 심하냐고? 가오 빼면 시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은 리액션 좀 해라고 하시는데 우리 다람아 너는 아프리카나 좀 끊어라 이 새끼야. 어디 나 진짜 깜짝깜짝 놀래. BJ들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은 네가 댓글 달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심지어 내가 안 나온 합방에서도 너는 댓글 달아놓고 그거 막 추천수 존나 올라가 있고 이러더만. 아프리카 좀 끊어라 이 새끼야. 응? 뭘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뭘 그렇게 볼 방송이 많어. 어? 형방송만 봐도 모자랄 판에 안 그러냐? 아창 인생이지 우리 다람이는. 그나저나 솔직히 내 속심정 좀 얘기 좀 할게 얘들아.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가 있다. 근데 나 요즘 좀 노이로제 걸렸었어 방송에.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팠잖아. 내가 아팠는데 아프고 나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랄프도 없고 아름이도 뭐 바빠서 있는데 뭐 혼자서 막 너무 아프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존나 드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일종의 현타가 온 거지. 방송에 있어서 뭔가 11월 중후반까지는 좀 잘하다가 지 혼자 노이로제 걸리노 그건 빵. 닥쳐 씨발려나.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거야. 내가 중순이나 11월 중순 후반까지는 뭔가 쫓기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딱 아파버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브레이크 걸려 있는 동안 갑자기 내가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 그래서 핸들에 머리를 쳐봤고 그리고 며칠 동안 누워있던 거야. 열심히 또 달려야 되는데 그게 좀 컸던 거 같아. 생각이 고맙다. 형님 요즘 살 빼셨으니까 홀쭉해졌네요. 생각이 고맙다 얘들아. 그냥 아픈데 랄프 없으니까 혼자 있는 닥쳐 시간이 그런 거지. 씨빨라마 닥치라고.
하는 방송을 잡으면 해결되는 거잖아라고 하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우리 또 다람이가 또 입벌구개를 이렇게 다람이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때문에 내가 방송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맞잖아, 솔직히. 그래도 기다려 왔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또 이런 친구들 보면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다람이 너무 고마워. 어떤 씨발남이 아까 그런 방송 접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이 새끼는 인생에 뭐 아니면 도밖에 없나? 우지 끈끈깐? 비응신 닉네임도 비응신 같은 새끼가 살면서 뭐 하나 잃어본 적도 이룰 것도 없는 비응신 나부랭이 인생 사는 씨발 새끼가 어따 대고 씨발 방송 인생 10년 차인데 야, 그럼 접으면 되잖아 비응신 같은 새끼 니나 인생 접어 이 개새끼야 조등신 같은 새끼가 뭔 좆반다고 갑자기 나한테 방송을 접으래 비용신 같은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자 오케이 좋고요 자 일단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이로제가 좀 걸렸다. 한 명 패려고 미끼 던진 거야? 아니야. 미끼 던진 게 아니고 저 씨발놈이 잘 알지도 못한 새끼가 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잖아. 존만한 게. 그러니까 빡치냐 안 치냐 얘들아. 어? 아무튼 뭐 그렇고 억으로 끌지 마라. 폭발이 감기에 좋은 거 이응지은. 억으로 끌지 마라. 안 그래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에휴 씨발 형님 닥치고 별풍이나 받으십시오. 아이고 우리 또 불악방귀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우리 방귀야 고맙다. 나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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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야미? 수염 좀 밀어야겠다 얘들아. 리액션 어떻게 하라고. 아 왜 욕해요 시발 왜 이렇게 씨빨남들아 형 담배 끊을 거야 담배 끊으려고 천천히 별풍이 꽃소아이 쳐주기노 천천히 담배도 끊어야지 얘들아 담배 뭐가 좋다고 백해무익 아니냐 하디마 안 끊을 거잖아 끊는다고 말을 하지마 편쳐 때려버릴라 근데 머리를 좀 잘못 자른 것 같아. 여기 조금 더 밀어야 해서 여기 살짝 올려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긴 하네. 아무튼 뭔가 내 기분이 지금 그래. 열심히 가다가 뭔가 또 툭 끊긴 느낌이 들어. 내리막은 아닌데 그냥 그 자리 혼자 서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나에게 있는 길은 오르막길일까? 아니면 평지일까? 아니면 내리막길일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르막길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야 좀 진지 빨고 얘기하자면 힘내세요 형님 아 우리 또 파르트가 또 100개 너무 고맙네 그래서 나는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을 오르막길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내 자신을 혹사시켜야 될 것 같아 나루토보냐요 방송적으로 그래서 뭔 나루토야 내 머리에서 나온 얘기야 난 나루토 같은 그런 애니 안 봐. 어? 나는 원피스도 나루토고 뭐 이런 거 안 봐. 유치해. 어? 너네들이랑 좀 안 맞아. 그런 감성들이. 알겠냐? 뭐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합방을 좀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짜가지고 존나 부담스럽다. 존나 부담스럽긴 해. 그래도 해보려고. 아프지마 형우, 형 방송 말고 볼 게 없어. 내 방송 말고 볼 게 없다는 새끼들은 정확하게 인방을 꿰뚫고 있는 애들 같네. 니네가 좀 소수인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너네가 안목이 좆되는 거야 진짜. 코트 방송 말고 볼 게 없다 라고 생각한 애들은 진짜 안목이 뒤지는 애들이야. 이 사람의 매력 자체를 볼 줄 아는 애들이라서 니네가 이제 코손실을 얻는 날, 그런 날이 이제 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이지. 니네가 아직까지도 안목이 좆된다라는 걸 내가 방송 안 하고 일반인이었으면 생각한다, 그렇게. 무슨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안 하고 일반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하고 있겠지. 형 없는 동안 여기저기 떠돌았다. 그래, 여기저기 떠돌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뭐 좀 나한테서 그 얻어지는 그런 저 그런 매력이 없지 얘들아.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솔직히 나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방인들이 나밖에 없더라고. 유일무이하게 진짜로. 나랑 뭔가 좀 성향이 맞다 그러면 내 방송은 진짜 거의 마약이 돼버려. 그런 거지. 맞는데 네 입으로 말하니까 좋을 것 같긴 하다. 내 입으로 얘기해야지 니네가 내 가치를 알지. 누가 내 입으로, 아니면 누구 입으로 얘기를 하냐? 요즘 아름이가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풍선적으로 보면 그렇지. 풍력으로 보면은 아름이가 더 잘 나가지. 근데 아름이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알아. 맨날 뭐 비용신 같은 닭비트니 뭐냐 주둥이 쳐내밀고 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지랄 존나 하던데. 그렇게 그걸 몇백 번 몇천 번 반복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거의 뭐 백만 클럽 코앞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나는 인정을 할 거야. 존나 힘들 텐데. 그럼 요즘 아름이가 밥 사주냐고? 아니 젖도 안 사줘 아름이가. 개같은 년이. 네, 그년한테 꼴랑 뭐 5만원 6만원짜리 밥 한번 얻어먹는 걸로 내 행복 삼으려면은 내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년 이제 뒤지게 사주려고. 개같은 년. 그냥 밥 존나 사주고 데이트 비용 10만원 20만원 나오는 거 그냥 다 내 돈으로 다 살라고.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냥 내가 그년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안 하고 싶어. 포기했어 그냥. 완전한 사유. 그거야 그거. 내가 많은 걸 바란 게 아니거든 얘들아. 에휴 씨발년. 야라이 씨발년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오빠한테 돈 한 푼 안 쓰는 그지 같은 년. 아름이 유튜브는 언제한테 코팅을 타보고 싶어? 아름이 유튜브 언제 하냐고? 유튜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름이가 못 하고 있어. 나중에 하겠지. 이제 유튜브 한다고 하던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뭘 먹는다 그러지? 얘들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뭐라 그러냐 얘들아? 아니 그거 있잖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그거 이 새끼들 다 채팅창이 멈췄어 순간. 뭐였지? 다들 약간 내절하가지고. 뽕잎을 먹고? 뭐 있는데 그거? 뭐는 뭐를 먹고 뭐는 뭐를 먹는다고? 퇴마사칸초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 있잖아. 뽕잎이랑 솔잎이랑 그거 있잖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그게 끝이야? 네. 오케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거지. 아닌데 뭐 있는데 뭐는 뭐를 먹고 뭐는 뭐를 먹고 이러는데. 됐어요.
납견이 됐어? 비응신 한심한 새끼. 에휴. 거기다 얼마나 썼냐? 말해봐봐. 광고 팡팡이. 모른다고 시발놈아 그만 물어. 거기다가 얼마나 썼어? 우리 광고 팡팡이. 뭐는 뽕잎을 먹고 뭐는 솔잎을 먹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 누에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고. 별풍선 빨아쳐먹던 역캠은 별풍선이나 빨아쳐먹으면 되지. 왜 느닷없이 유튜브를 지가 진출하네 만에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아름이는 어? 어이 좋아 아름이. 너희가 거기까지인 줄 알아? 넌 거기까지 아니야. 그냥 아프리카에서 썩어. 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소 3일 갑니다. 예. 최소 3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또 해보고 나서 아, 이 바닥이 존나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방송도 아니고 유튜브라서. 형 진지하게 왜 살아? 진지하게 자신이 사는 이유가 있잖음이라 그러는데 진지하게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은 내가 사는 이유, 어떤 궁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일단 큰 거지. 누구나 생존에 대한 강한 본능, 욕구는 있는 거잖아. 그냥 너처럼 비응신 새끼 인생 처망해가지고 남들은 공부하고 뭐하고 저기 할 때 너처럼 씨발 후발주자에 들어선 비응신 어? 비응신 인생 사는 새끼들은 그냥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너 같은 새끼들은 맞잖아. 너랑은 좀 뭔가 다르지. 나는 레베루가 비응신 새끼야. 응? 이 후발주자 새끼야. 아, 화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좀 조언이에요, 조언. 예. 저는 전혀 일도 화나지 않았고요. 예. 그냥 조언을 해준 겁니다, 저 친구에게. 예. 감스트 새끼 또 CK에서 형 보러 왔다. 뭔 말이야? 아, 그 감CK 요즘 BJ들이 보라 BJ들이 롤에 빠지는 이유. 일단 풍선도 달달하고 일단 게임이라는 게 이제 일단 메인 컨텐츠가 게임이니까 그 게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있어서 당연히 게임을 나 같아도 할 것 같아. 솔직히 존나 컨텐츠 막 짜야 되고 머리 아프고 그런 것보다 펀딩도 달달하고 솔직히 BJ들끼리 생방 안 벗고요 입 털면서 게임하는 게 좋은 거거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나도 이해 갑니다. BJ가 돈을 쉽게 버는 줄 알았다. 겜 BJ는 몰라도 코형은 아니라는 걸 루핀가 그 토크온 나오던 편 보고 깨달았다. 코트형의 나이 먹으면 얼마나 성숙해지고 프로방송인인지. 라고 길게 장문 쳐 쓰지 말고 팬가입 한 번이라도 해라. 씨발라마. 난 너 같은 새끼들 보면 마귀 새끼들 같아. 괴물. 어? 아무리 얘기해도 지갑에서 돈 한 푼 100원 한 장 못 꺼내는 개새끼들. 어? 고마움은 알고 네 진짜 심심한 그 노잼 어? 노잼 그 시간을 녹여주는 내가 너한테 100원 한 장도 못 받을 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냐? 오히려 난 능욕하는 것 같아. 너 같은 애들이 나 방송 잘 본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팬가입이라도 해라. 팬가입이라도. 유튜브식 말건 시청자 존나 팩. 알지? 진짜 팬가입이라도 해라. 너 그러다 진짜 벼락 쳐맞아. 네 진짜 네 노잼 인생 네 노잼 시간을 내가 녹여준데 상당한 시간을 일조를 했다면 어? 코트 형은 100원도 안 되는 인간이야. 양심.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 노잼 시간을 녹여준 거에 대한 보상으로 팬가입 정도는 해주는 게 맞는 거야 BJ한테. 무서워서 채팅치겠냐. 아 장문으로 저러잖아. 장문으로 저러니까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행인이라면 넌 상관이 없어. 내 방송에 있어서 넌 엑스트라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우리 방송이 이렇게 흘러감에 있어서 너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나랑 공감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럼 100원이라도 싸라 이 노양심 새끼야. 그리고 또 우리 해소호가 또 100개를 내가 넘어갈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하나도 넘어가지 않아. 100개짜리는. 사람 느끼면 시청료 좀 내라. 개그 틀려나. 아이고 우리 또 해소호님께서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또 나이또 야미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코트성님 좋아가 또 100개. 아까 또 100개 샀었는데 너무 고맙다. 우리 코트성님 좋아.
야미 고마워. 건빵 무시하네 라고 하는데 무시할게. 무시하고 나 지옥할게 그냥. 나 건빵 무시했어. 소문 좀 저기 인플루언서닷컴이랑 저기 뭐 동아일보랑 이런 데다 제보해라. 씨발 나 안되겠다. 나 그냥 건빵 무시하고 나 그냥 지옥 갈게 얘들아. 제발 기사 써라. 기사 써. 보다 보니 머리 잘 어울린다 코테규. 기사 써 얘들아. 어? 어쩌라고 저쩌라고 몰라 씨발. 지옥 갈게 얘들아. 응? 너네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지? 근데 좀 장문 쓸 거면 팬가입이라도 해놓으란 얘기야. 씁쓸하거든 내 입장에서. 그거는 맞아. 솔직히 지금 방송하고 있는 모든 BJ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시대 잘 타고 나서 방송으로 해서 방송이라는 걸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해서 자기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노력은 인정해 줘야 되지만 시대를 잘 타고 난 것도 맞기는 해. 10만 원 잘 받았습니다. 근데 유튜브 편집본에 저 왜 빠졌나요? 익은 게이삭스. 그거 들어가 있지 않냐? 게이삭스 안 들어갔어요. 게이삭스 좋아합니다. 이거 안 들어갔어? 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노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딱 때문에? 이거 존나 웃겼는데. 풀 영상엔 들어가 있나 보네. 게이섹스는 좀 심했지. 아, 그럼 이 새끼 돈 주지 말지. 불량 모처였는데. 앞으로는 코어 달 때 네. 저런 너무 심한 드립 쳐가지고 웃기긴 웃겼는데 막상 편집에서 빠지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돈을 주지 마. 정확하게 하자. 앞으로는 안 줄 거야. 수치 타산에 안 맞아. 알았어? 어. 그렇지. 수지타산에 안 맞아. 아니 드라마를 열심히 찍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드라마가 방영이 안 된대요. 그럼 몰수지 몰수. 어. 장난이고 그런 건 줄게 얘들아. 너네 그래도 나 웃기려고 웃겨주려고 머릿속으로 뭔가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당연히 줘야지 너네. 아 근데 그나저나 어찌됐건 나도 진짜 어저께까지 폐 죽여도 방송하기가 힘들었거든. 피곤한 것도 있었고 몸도 안 좋고 뭔가 텐션이 뒤질 것 같아갖고 방송을 아예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 어제 원래 방송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로 그래도 뭔가 방송 켜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좋긴 좋다. 이제 앞으로는 그냥 방송 키고 얘기할게. 내 속 얘기를 그럼요. 방송을 켜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찌 보면 나도 이제 친구가 없어요. 아 우리 코튜빨 100개 또 시청료로 이렇게. 아 우리 코튜빨이 너무 고맙다. 코튜빠로 날 빠로. 고마워. 뭐야 손모양 더러워. 자 SP4747 4746이 또 100개로 또 팬가입을. 야미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송 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나도 친구가 없어. 친구도 없고. 나도 친구가 없고 좀 그래. 삶이 좀 무미건조해. 내가 봐도 내 삶이. 근데 뭐 어찌됐건 이런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방송이라는 걸 택해갖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니까 좋네요. 예. 외로운 것보단 낫지. 아니 근데 그 BJ 친구들이랑 얘기할 게 있고 얘기 안 할 게 있고 그래. 왜냐면은 주접이야. 내가 나 요즘 좀 몸도 안 좋고 맨날 잠만 자고 내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내 길을 오르막길로 해야 될지 내리막길로 해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다. 어떡하냐 오라마 이렇게 저 물어보면은 그냥 뻔해. 그 나오는 그 리액션은 아휴 그래 태훈아 뭐 그래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해보냐 오래 해야지 그래 태훈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더 짜증나.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얘기 나누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씨발 새끼들아. 아시겠어요?
대상 투표 이번에 중간 그 저거 나왔던데 중간 점검 나왔던데 보니까는 남순이가 1등이고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해서 안 나오더만. 솔직히 궁금하긴 했거든. 내가 몇 등일까? 내가 몇 등일까? 제 생각에 솔직히 제가 한 2등, 3등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를 뽑았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보니까. 그 투표창을 딱 보는데 솔직히 정배라면은 남순이 찍을 테고 그 다음을 보자면은 이제 K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을 뽑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뭔가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이름의 네임밸류가 뭔가 그래도 오래 열심히 했지 나한테 웃음을 줬지 이런 게 뇌리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나를 뽑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내가 표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2등 아니면 3등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2등을 하고 싶었지. 방송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방송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 투표창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BJ들이 열어놓는 그 투표창 있잖아.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을 때 방송하고 있을 때 여기서 클릭하는 거 그게 많이 도움될 것 같잖아. 그거 많이 안 눌러. 애들이 그거 별로 많이 안 누르고 따로 그 대상 투표창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투표창. 근데 비글즈는 표가 갈리고 기훈이는 강크루 표 세야만 따자. 코트 푸구치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클릭하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명만 보는 사람들, 아예 한 명만 보는 사람들 고정들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 고정이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 저거 투표창을 열어놓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누구 누구 있는지 후보도 좀 보면서. 기업은행 씨벌려나 왜 매니저한테 지랄이야. 비용신 같은 새끼야. 매니저 왜 걔 병신이냐? 코트 인정 외치는데 와 진짜 일 좀 열심히 해라 코순이다. 아 인정 인정을 몇 번 쳤다고 지금 책임을 준 거야? 네가 팬가입을 했었으면 책임 안 당했다 병신아. 그게 팩트다. 그게 팩트야. 알겠냐? 사랑하는 시청자 형님들을 위해 투표 한번 눌러줘요. 12시에요. 아니야. 투표 안 눌러셔도 돼요. 뭔가 저는 남들이 투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대상 투표 좀 해주세요 할 때 저는 좀 삐딱선을 타고 싶어요.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바로 노태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는 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이를 투표해 주시고요. 예 저는 투표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누르지 마세요. 저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어이가 없네. 아 그래? 어이가 없어? 아 화내지 말고 임마. 뭘 삐지고 그러냐. 그래서 철구가 멸망전 떨어졌잖아. 야 기어봐. 너 그거 뭐 사원. 저기 채팅창에서 책임 몇 번 먹은 거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인정 한 거밖에 없는데 애들이 매니저들이 막 너 책임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과민반응하고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기어봐 잘 생각해봐. 세상에 살면서 화낼 일이 따로 있는 거야. 쪽 집어냈는데. 응? 그렇지 않냐? 기어봐. 이런 정말 하찮은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에 네가 감정을 쏟아붓고 여기다가 와 씨발 존나 어이없네면서 빡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잘 생각해봐. 길게 생각해봐. 어? 그냥 하나의 유희거리야 인방은. 그렇게 소모를 해. 알겠어? 30개 팬가 너무 고맙고. 아 우리 또 구찌가 또 초콜릿 100개 나이또 야미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 그 괜히 방송 보면서 뭐 매니저나 책임 먹었다 어쩐다 해서 짜증내고 열내고 해봐야 니만 손해야. 스트레스 받고 살지마. 알겠어? 오늘 왜 이렇게 주절거리냐고. 모르겠다. 나 오늘 얘기 하늘 일은 따로 있는데 나는 너를 아프리카계의 최고의 이빨로 생각한다의 열받는다 매니저시오.
그래 좀 가라앉혀. 컴다운 해라. 매니저들도 네가 저렇게 팬가입도 안 하고 뭔가 주둥이만 터는 그런 새끼로 착각을 했을 거야. 원래 이게 건빵에 대한 편견이 진짜 심해. 어? 그러니까 존나 아쉬운 애들이나 방송하는 애들 중에 존나 아쉬운 애들이나 이제 건빵의 미래니 뭐니 이런 지랄하면서 선동하고 조지랄을 떠는 거지. 보겠습니다, 막상 지가 국리에 몰려가지고 건빵들한테 뒤지게 뚜까 맞을 때는 속으로 족같거든. 아이 개새끼들 뭐지? 병신 거지 같은 새끼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BG들도 그런 애들 있어. 뭔가 아쉬운 애들은 내 방송 한 명이라도 봐주는 게 아쉬운 애들은 건빵이 미래다. 뭐 이 지랄하고 건빵 길을 존나 띄워줘요. 예. 나중에 그게 병신짓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 얼마 가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정치인 같은 새끼들이지. 나도 기업가 같은 생각이에요. 형 매니저들 존나 보임. 아, 또 매니저들 왜 욕하냐 얘들아. 매니저들이 뭔 잘못이 있냐. 야 너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 얘네들은 그래도 내 방송 켰을 때 와가지고 채팅창을 좀 이렇게 폭도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뿌락치 새끼들, 폭도 새끼들, 어? 이간질한 새끼들, 이런 벌레 같은 새끼들을 잡아주는 구충제, 해충제 같은 역할이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니네가 매니저들 욕을 해버리면 나는 또 매니저들한테 또 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쟤네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매니저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쟤들도 무일푼으로 나 이렇게 해주는데 케어해주는데 어? 고마운 애들 아니냐? 아 근데 좀 매니저들이 과한 애들이 몇몇 있다고 인정할게. 그거는 좀 과한 처사가 가끔씩 보이긴 하더라. 매니견들 건방만 팬다 거지들아. 그런 거는 내가 좀 앞으로 얘기를 좀 해줄게. 아이 시발 매니저를 의혹해. 이 새끼들 키은 이들이 채팅 칠 때 한번 생각하고 쳐. 내가 워낙 채팅창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그래 가끔은 충격요법도 있어야지. 그래 하여간에 좀 삐지지 말고 잘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채팅 좀 치고 그러자 얘들아. 뭐가 그렇게 인생 뭐 얼마나 산다고. 6개월 구독 어? 감사합니다. 얘들아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개놈의 새끼들아. 어?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살아. 개놈의 새끼들아. 알겠냐? 현자 돼서 왔다고? 그것도 맞는 말 같아. 차라리 윤태훈 노력해 매니저 욕하지 몰라. 나 요즘 쉬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 씨발 내가 뭔 족반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괜히 방송 때문에 쫓기는 것 같고. 오늘 컨텐츠 뭐임? 오늘 컨텐츠는 일단은 내가 그니까 폭도인지 노말한 사람인지 공간 똑바로 하는 매니저들 뽑으셔요. 태훈이 형 오인용 생각나네요 형. 알겠어. 앞으로 문제 있는 매니저들은 니네가 나한테 쪽지로 얘기를 해줘. 그럼 그 새끼 1대1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과한 처사인지 정확한 처사인지 내가 정확하게 분간을 해줄게. 씨벌놈들. 완장 찼다고 조찌랄 떠는 새끼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매니저를 괜히 자극시킨다 그러면 역으로 네가 철퇴를 쳐맞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 얘들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사나. 그냥 편하게 나 봐주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방송하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렇게 길게 보고 가면 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아프면서 그걸 느꼈어. 추천 안 누른 목도리 도마뱀 업제 코트. 아이고 우리 또 BMS 매니저 자극시킬 생각 없어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오랜만에 오인용 성대모사 한번 보여줘요. 닥쳐 비용신 새끼. 사실 저도 건빵인데 시청년에게서 아이고 우리 또 BMS가 또 건빵인데 100개 또 행복방송하자 나답비 고맙다. 아니 뭐 행복방송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야. 홍샤넬이 또 100개를 또 아 고맙습니다. 남캠 분위기야 지금 약간? 지랄하네. 면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뭔 남캠 분위기야.
아유, 탄산 좋아하는 이 또 100개를 또 이렇게. 아이고, 나는 나이 친구가 또? 없다. 나이 내 친구는 코트밖에 없다. 영원한 내 친구 코트. 아프지 마라. 나는 친구가 없다. 내 친구는 코트밖에 없다. 영원한 내 친구 코트. 아프지 마라. 족같네. 씨발 찐따 새끼들. 씻고 걸었어. 코트야, 방송 청산하고 접으면 뭐하고 살 거냐 물어보는데 모르겠다. 솔직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괜찮은 아이템 없냐? 오케이, 뭐지? 파워. 배달업체 사장 되라고? 알바. 그 애들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쉬는 동안 썰 없어. 뭐 하고 지냈어? 집에서 시체처럼 살았어. 인생에 낙이 없다, 얘들아. 씻고 풀었어. 담배 이따가 한 달만 더 필게. 그러고 안 필게. 담배 줄일 거야. 진짜로. 머리 다듬으니까 한껏 귀여워졌노 우리 형 키키. 앞으로 요즘 라인 따갖고 이렇게 머리를 하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평생 벌 돈 다 벌었다고? 아이, 그건 아니야. 사람이 살 때 솔직히 평생 벌 돈을 내가 막 방송하실 줄은 몰랐네요. 군산은 한 번 안 오십니까? 어, 군산 안 가. 그 거지 같은 동네 안 간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진짜 좀 아쉽지 않게 돈을 가지고 있으려면 솔직히 내 기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내가 결혼을 안 한다라는 전제로 깔고 가잖아. 내가 살았던 동네가 거지 같은 동네였어. 내가 살았던 동네가 거지 같은 동네였고 그래서 내가 거지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 내 경험에 비롯해서 거지 같은 동네라고 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군산을 비하했다면 미안하다. 내가 살았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 내가 거기서 안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았어. 처음으로 태어나서 형, 막 저랑 같이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거지 같았지만 재밌지 않았나요, 형? 아, 너냐? 용남인가? 너 이름 뭐였지? 너 예인 예고 나왔던 친구구나. 형이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술 사러 가다가 그냥 거지 같은 기억밖에 없어. 제 나랑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기 뭐야 사고 난 친구네. 아, 뭐 있었? 너 이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나 고등학교 동창 만났네. 아, 동창이 아니라 나 1년 후배였지. 옛날에 이렇게 서 있었던 트럭에 오토바이 타고 술 먹고 가서 꼬라박은 기억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 사타구니 쪽에 진짜 큰 상처가 하나 있거든. 물음표로 이렇게 나 있는 칼자국 같은 상처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딱 잡으면 오토바이 그 뭐냐 브레이크 잡는 거 있잖아. 스틱. 거기에 내 살이 찢겨 들어가갖고 진짜 조금만 비껴갔습니다. 거의 고자됐었을걸? 뽕알 하나 없었을걸? 진짜 안 그랬던 시기에 있었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었고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좆될 뻔했어 진짜로. 근데 다행히도
고추를 비껴가 갖고 한 5cm 정도 옆에 고추 비껴가 갖고 사타구니가 파졌지. 그때 그 칼 그 수술 자국이 아직도 있어. 내 허벅지에. 내 사타구니 쪽에. 자세히 봐야 보여.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그 상처에 대해서 막 이제 물어보는 그런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예전에 그 조폭들이랑 18:1로 싸우다가 칼 맞아갖고 이렇게 됐다고 뻥치고 다녔는데 그렇게 가오잡는 용도로 쓰게 됐지. 그 상처는 진짜인 줄 알더라고. 진짜 칼자국 같거든. 조폭이랑 맞짱 뜨다 그랬다고 뻥쳤어. 젖꼭지 고맙고. 흥겨운 분위기로 전환 고곡 추천어. 지금 흥겨운데? 젖꼭지야 지금 존나 흥겨운데? 개새끼야? 방 분위기 좋은데? 비행시나? 형 그러지 마요.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냥 좋은 기억만 생각하시게요 형. 아무튼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형. 그래 고맙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 뭐 어때 너는 뭐 음악하고 잘 지내냐? 인천 시절 지코가 또 100개를 또 이렇게 나이 또 야미 고맙고 키스 꺼져. 키스한 지 오래됐다. 코태현 석형 복귀 방송 때 때렸던데 돈 다 떨어졌다면서 페북 계정이나 다 팔았다고. 그 새끼도 존나 병신인 게 나 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LWW9214 팬가입 나이도 나랑 키가라자 형 야미 고맙습니다. 너 여자면 해줄게 태훈아. 김태훈이 고맙다. 야미 고맙다. 오늘부터 방송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턱형 그 새끼 문제가 뭐냐. 오늘 이제 복귀 방송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존나 횡설수설하더라고 병신이. 제가 대단한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봐볼까? 야 VOD 줘봐봐 랄프야. 이건 뭐야 전태규 리즈 시절? 아 그래? 이런 거를 찾아줬어? 랄프가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이걸 해주네. 전태규 리즈 시절. 오 잘생겼었네 형님. 웃자라고. 내 리즈 시절이 더 잘생겼는데? 거기 블랙 먹었어? 턱형한테? 명예 훈장이구만 우리 다람이. 잘했어. 턱형 방송은 블랙 당해야 정상이냐. 정상이야. 턱형 방송은 나 블랙인데? 그러면 어디서 알아줘? 어? 진짜? 야 나도 반갑다. 성향이 맞는 거거든. 바로 키스죠. 악수할 수 있는. 아 자꾸 키스 얘기하지마 미친놈아. 링크 한번 줘봐라. 턱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겠어. 이 개새끼 턱주가리 새끼. 일단 이 새끼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딱 정확하게 짚어줄게. 그래야 여러분들도 아 코트가 확실히 또 이런 성구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바로 짚어줄게. 빨리 링크 줘봐. 존나 까고 싶으니까. 빨리 줘봐봐. 오케이. VOD 시벨럼 바로 까줄게. 저는 이렇게 턱형 같은 친구들 까는 거에 약간 쾌락을 느낍니다. 예, 누가 봐도 병신인 새끼를 까야 내가 욕을 처먹지 않거든요. 예, 원래 뭐 하나를 비판하려고 치면은 비판이건 비난이건 이 반대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는 반대 여론에서 나를 싫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반대 여론이 0%의 수렴이에요. 반대 의견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비용신인 새끼는 야무지게 깔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보여드릴게요. 광고 좀 그만 보게 해주세요. 광고 좀 그만 좀 보게 해주세요. 턱중이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직 덕장님하고 연락을 못해서 덕장님하고 꼭 연락 닿는 대로 무조건 사과 당연히 해야죠. 예. 일단 이거부터가 병신인 새끼야. 이 새끼는 진짜 대가리가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나는 얘가
어떻게 100만을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ACCA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자기 밑으로 이렇게 BJ를 넣는지 난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한 새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멍청한 새끼야. 그 회장님 19개월 이 전전 방송이었나? 그때 덕자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 덕자님 내 덕 본 거 맞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막 불쏘시개로 막 더 쑤셔 박았어요.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더 깔고 더 비호감으로 갔었는데 지가 양심이 있으면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는 지 혼자 방송할 때 사람들 조금 몰리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착한 척 다시 해보려고 하는. 근데 하지만 그 전전 방송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병신이라는 거야. 이 새끼 대체 진정성이 없고 방송에서 주절거리고 방송에서 그렇게 어? 뭐 횡설수설을 하더라고. 그래도 이 새끼 왜 이러지? 이 새끼 좀 이상한가? 얘 좀 뭐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봐봐. 근데 나를 피하겠지. 어. 피할 수 있지. 막말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덕자님이 합방을 하면 이제 덕자님이 내 앞에서 만약에 울까 봐. 울면은 또 이제 씨발 이 변진 새끼들. 아 이 새끼 이 새끼 울렸다. 안 유쾌 안 유쾌 안 유쾌. 씨발 새끼 개찌렁이 같이 족 같은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진짜 이 새끼 소두라 이 머리가 작네. 뇌가 적은 건가? 뇌 함량이 좀 줄어들었나? 병신 새끼인가? 아니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 지랄해놓고 다음 방송에 이거 무슨 몇 년 전 영상도 아니야. 불과 한 달도 안 된 영상인데 이 병신 새끼 느닷없이 무슨 덕자님을 같이 합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가 덕자님이 내 덕을 봤지 솔직히 무슨 어? 턱형 덕을 봤다 덕자가.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가 너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야 이 씨팔 턱주가리 개 같은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 이 새끼 또라이 아닙니까 진짜? 미친놈 같아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구화중에 씨발 새끼가 여기다 입술에다가 니베아 바르는 거 봐. 이 개 같은 똥꾸녕이 쳐넣어버라 이 개 같은 새끼. 언급할 때마다 이제 어그로가 끌리고 덕자님한테 네가 어그로 끌었잖아 이 씨박 새끼야. 이 개돌대가리 새끼 미친 새끼 진짜 너 또라이 아니야 이 새끼 진짜로? 아 진짜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그게 너무 걱정. 나 이런 새끼 처음 봤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미안하지 않더라도 미안한 척을 하는 게 사람이야. 근데 이 새끼는 그냥 지가 덕자님 얘기를 일부러 더 언급을 하면서 더 비호감으로 지가 더 자기 자신을 그냥 구렁텅이로 지가 지 자신을 몰아갔잖아. 그럼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어? 처음부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 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든가 그게 중요한 거지. 병신은 무슨 맨날 뭐 했다 하면은 대박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네. 대박 컨텐츠가 서로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네. 그래놓고 병신이 막상 지금 트위치랑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다시 뭐 동시송출 한다 그래서 동시송출 하면 니한테 니가 뭐가 있는데 결국은 지 따라다니는 그냥 그 저 뭐야 잼미니 새끼들 데리고 마이크래프트밖에 안 한단 말이야. 어? 그것마저도 70달이 막 50달이 무너지니까 도망간 새끼가. 그냥 이 새끼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아 진짜로 이상하지 않아? 난 얘 또라이 같아. 잘못한 걸 떠나서 또라이 같다니까? 너무 대처를 병신같이 해. 걱정이 돼서 방송적으로는 지금 말을 더 이상 언급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언급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방송 많이 하고 있고 계정 뺏으려고 한 것 자체가 인성 진짜 개 나락 가려고 하는 짓이었고 솔직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진짜 존나 많이 받고 있었는데도 욕심이 욕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받긴 뭘 받아 이 비응신 새끼야. 네 가기 전에 대도 않는 무슨 슈퍼카 파리 한 다음에 무슨 춤추는 곰돌이랑 뭐랑 해가지고 BJ들 중에서 약간 좀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슈퍼카 타고 다니는 BJ들 섭외해가지고 대도 않는 500달이 700달이 방송 쳐있으면서 이 조등신 새끼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는 이상한 병신 같은 버릇이 있네. 개 돌대가리 새끼. 뭐 그랬던 점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논란 있기 전에도 이 새끼는 나락이었어.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유튜브는 아프리카 TV만 해도 진짜 벌어먹고 잘 살았는데 더 욕심을 부렸어요. 진짜 인성이 진짜 죄송합니다. 이것도 개새끼인 게 뭐냐면
이 턱형 유튜브를 보잖아요. 이제 굉장히 편협한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 뭔가 이 자꾸 사건을 재구성하는 이상한 능력이 있네. 이 보면은 턱형 유튜브를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응? 가턱 이거 말고 뭐 있냐? 그냥 먹방 싸게 새끼 먹방만 뒤지게 쳐올려가지고 그거 조회수 안 나와가지고 분명히 그랬던 기억이 있을 텐데 느닷없이 자기가 덕자님 때문에 지가 나락을 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멍청한 새끼야. 다 지웠네. 보니까 아 이게 또 다 지웠어. 이 새끼 다 지웠네. 이 개새끼 이거. 다 지웠어. 이 새끼 편협한 새끼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좋은 장비 들여가지고 찍었는데 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네. 와 나 진짜 대박이다. 좆된다. 와 나는 내가 잘못 들어갔나 했거든. 분명히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일 일영상으로 먹방을 한 요 라인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만 달이 2만 달이 많이 나온 게 3만 달이 4만 달이었어. 근데 지웠네 이 개새끼. 이거 조회수 안 나오고 돈도 별로 안 벌리니까 이런 편협한 인간이야 이 개새끼 이거. 와 진짜 그걸 지워버렸네. 과거 삭제해버리네 이 씨벌놈.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 다 기억하죠? 다 지웠어. 지금 영상 한 4, 50개 지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계속 얼려서 죄송합니다. 꺼져라 조병신년아 어디 기어들어. 인서부터 하고 흉가를 가던 노숙을 하던 해라.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다 그렇게 가니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적으로 이제 덕자님 언급을 계속하면 계속 덕자님 언급 나오잖아. 이러면 더 안 좋다고. 그걸 네가 만든 거라고 이 전전 방송에 이 씨발 개찌렁이 대가리 새끼야. 이 병신이야 진짜 이 새끼 진짜 대박이네. 지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지가 언급 존나 해놓고 다 뒤졌다.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근데 지금 나 진짜 턱형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턱형아 헌신인가? 이 새끼 이름 박헌신인가요? 헌신아 형으로서 진짜 얘기해줄게. 헌신아 아프면 병원을 가. 방송이 아니라 넌 지금 내가 봤을 때 병원 가야 돼. 너는 진짜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뇌 검사랑 다 받아봐야 돼. 너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라. 어? 진짜 노답이네. 현신이야? 헌신이거니 현신이거니 헌신작 같은 새끼야. 제발 방송 켜가지고 대도 않는 조찌랄 떨지 말고 좀 아프면 병원을 가. 그래서 네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을 해봐. 그런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가 먼저야. 병신아 사람들한테 뭔 인정을 받으려 그래. 네가 아무리 대단한 컨텐츠 해도 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너희 그 구설수들은 네 발목을 끝까지 잡을 거야. 병신아 좀 정리를 하고 살아라. 정리를 니한테 있었던 일들을. 진짜 이상한 새끼네. 안타깝네요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런 새끼가 100만을 찍었지 유튜브를. 참. 불쌍하다 불쌍해. 요즘 그런 애들이 있어. 뭐 지 잘못한 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지 해소시키려고 조두순팔이를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전 이 새끼들이 제일 세상에서 편협한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턱형뿐만 아니라 가만 보면은 뭔가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세상의 난세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조두순 언급을 하면서 조두순은 죽이겠니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겠니 조두순팔이를 존나 해. 그게 굉장히 역겨운 것 같아. 지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병신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지가 잘못한 거를 그 조두순을 때려잡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응?
느닷없이 조두순 파리한 애들은 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진짜로. 아무튼 네. 아 모르게 저는 오늘 그 족구 방송을 못 봤어요. 예, 거의 계속 자고 있다가 방송 시간 돼가지고 온 거라서 오늘은 아프리카를 많이 못 봤습니다. 낮 시간 때 세아 방송은 좀 봤어요. 예, 그 세아가 이제 조금 방향 선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메이저들이랑 뭔가 좀 합방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그 길이 막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눈높이를 낮춰갖고 마이너들이랑 합방을 해가지고 자기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확실히 좀 그런 거 느꼈어요. 좀 이 새끼 좀 똑똑하네.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좀 방송적으로는 좀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세아를. 예,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뭘 먹여? 아무튼 예, 감스 따라한 거냐? 뭔 말이야? 나는 뭔가 방송에서 뭔가 되게 막 열변을 토하고 나면 채팅창이 좀 쓰레기통이 돼가고 있어. 이상하네. 내가 뭐 방송에 좀 열변 토하고 나서 갑자기 채팅창 쓱 보면은 채팅창이 이상해져 있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왜 그래? 다 건빵들이야? 갑자기 투기장이 돼 있네. 뭐 그렇습니다. 뭐 세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아를 봤을 때 뭐 대외적으로 잘못을 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남녀관계의 그런 문제는 남녀간에 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가타부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녀간의 뭔 세아가 뭔 사람을 죽여 이 개 병신 돌대가리 씨빡대가리 씨발 병신 미친 개 가축대가리 씹새끼들아 나가 이 병신들아 뭘 죽여 세아가 개 도라이 새끼야 좀 존나 말도 안 되는 촛도 밥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병신아 뭔 세아가 사람을 죽여 개소리 치하고 자빠졌네 미친 새끼 아니야 도라이 새끼들이 과몰입 뒤지게 하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뭐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참 제가 살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저 담배 한대 피겠습니다. 씨발남들아, 뭘 그렇게 내 입에 재갈을 물릴라 그러고 어떻게든지 도덕적으로 올감해가지고 씨발 세아를 옹호했네 어쩌네 이지라라 그냥. 방송적으로 응원하겠다. 뭐 이 말이 그렇게 잘못됐나? 좆같네 세상. 야 이 씨발 세상아, 좆같네 이거 진짜. 아 씨발 진짜. 죄송합니다. 예. 아름이랑 안 싸웠어요. 예. 죄송합니다라는 이 닉네임을 쓰는 건빵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 내 똥꼬 냄새 중독된다라고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자신의 똥꼬 냄새는 그 무엇보다 중독이 되는 법이죠. 저도 가끔씩 맞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 갑자기 채팅창에 눈이 갔는데 저 채팅이 눈에 띄네. 씨벌놈. 저도 상당히 똥꼬 냄새 좋아합니다. 예.
아니 읽을 게 저 채팅밖에 없었어 얘들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언젠 줄 아세요? 바로 똥구멍에 미끌거릴 때예요. 이 항문이 미끌거릴 때가 있어요. 이제 밖에서 많이 걸어다니고 여기저기 하루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러다 보면은 미끌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세게 닦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를 진짜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네. 집에 있을 때는 미끌거리지 않거든요.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엉땀이랑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예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저 그래서 하루에 이제 좀 합방을 많이 하고 다니면 하루에 막 두탕 뛰고 이런 날이 있어요. 강남 가고 막 이럴 때 뭐 술 먹으러 다닐 때 뭐 그러다 보면은 화장실에 한 번씩 갔다 와서 이렇게 닦고 나면은 아, 네, 열심히 살았구나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아름이가 비위가 약한 거랑 내가 똥꼬 닦는 거랑 뭔 상관인데 그걸 맞게 해준 적이 없는데. 예. 아, 오늘 분위기 좋네요, 여러분들. 예? 간만에 뭔가 좀 재방송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우리 콩닭 촌판 대장님께서도 100개를 나이도 야미 감사합니다. 네, 덕형한테 전화가 오긴 왔어요. 예. 근데 왜 안녕하세요. 예. 네, 저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덕형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면은 자동 녹음 기능을 해 놔요. 예.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이 새끼가 전화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무섭더라고. 왜냐면 내가 이 새끼를 많이 깠거든요. 예. 예, 이 새끼를 많이 깠는데 전화가 오는데 또 안 받을 순 없어. 뭔가 안 받으면 내가 너무 편협한 인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어, 방송에선 DJ 깠는데 막상 마주하면 말 한마디 못할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일까봐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음이 돼 있네요. 야, 형! 어, 오랜만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형. 잘 지내세요? 나 집에 쉬고 있어. 아, 쉬고 계세요? 아, 여자친구분 진짜 이쁘시던데. 방송 중이야? 네네, 아, 저 이제 방송 복귀할게요. 했거든요. 아, 트위치야, 아프리카야? 아, 지금 이제 아프리카 유튜브랑 동시송출하고 있어요. 아,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네네, 아, 근데 형, 그 아직 비글즈 하시죠? 하고 있지. 근데 비글즈 자리가 남았다 그러던데? 아, 비글즈 자리? 예. 아니야, 뭐, 비글즈 지금 멤버 6명이라서 꽉 찼는데, 뭐, 여기서 더 뽑아. 아니, 왜, 뭐, 크루 활동하게? 아니, 뭐, 크루를 한번 결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아, 진짜. 아니, 형, 그러면은, 형 딱깔이라도 안 돼요? 아, 뭘 내 딱깔을 어떻게 들어와? 내가 뭐가 아니, 있다고? 아, 두 달만 하고 뒤통 치고 나갈게요. 아, 아이고, 방송 뭐 잘하고 있어? 네네, 아 근데 형 그때 철구 형이 뭐 세탁기 한번 돌려준다고 그때 형이 카톡 한번 했잖아요. 어, 근데 그때 그게 나는 괜찮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니까 우리 둘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멤버들이나 좀 외부 반응들이 좀 너무 안 좋아갖고 그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지. 아 그래요? 요즘은 눈치를 막 봐야 되더라고 사람들 눈치를. 그래서 아 민심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 그 맘 같아서는 하고 싶지. 솔직히 나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형님 제가 전화한 사람 중에 형님이 진짜 첫 번째로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았는데 전화를. 아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 진짜로.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 나중에 연락. 그래, 나중에 꼭 보자, 현신아. 네. 어. 안 봐,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 비글이야. 미친 개 도라이 새끼야. 그냥 웃으면서 들어준 거야. 이렇게 해야 고소 안 당해, 애들아. 앞에서는 친한 척, 앞에서는 별 감정 없는 척. 그래놓고 내 방송에서 뒤지게 까는 게 이게 내 전략이야, 애들아.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나라 끝바닥이긴 한가 보다. 뭔 내 밑으로 들어와, 이 병신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뭔 이 새끼를 뭔 세탁을 해. 세탁을 개소리지.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자아가 몇 개냐고? 원래 저는 PJ들이랑 통화할 때 항상 그래.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래 요즘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하지만 이제 방송 켰다. 그럼 이 새끼는 바로 남남이고 바로 적이 되는 거죠. 예. 아휴, 비영신. 복귀 2일차 바닥을 찍은 턱형의 선언 풀 영상. 에휴, 한심한 새끼야. 뒤져라 그냥. 응? 병원 가라 현신아. 만약 방송 보고 있잖아? 넌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컨텐츠 해 그냥. 통수를 맞으면 어떡하냐고? 이 새끼가 나를 통수 칠 게 뭐 있습니까? 이 새끼가 더 영악한 새끼인 게 뭔지 아세요? 지나간 얘기지만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덕자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약간 이 사건이 좀 커지기 전에 그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그래. 복귀 잘 봤습니다, 형님. 그래. 나중에 한번 봐야지, 그래. 예, 형님 본 지도 꽤 됐는데. 우리 한 번도 못 봤죠, 형님. 그치. 형님, 혹시 MCN 있으세요? 이 지랄한 게 바로 턱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발 새끼의 속내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저를 MCN의 지 병신 같은 ACCA, 예, 노예 계약서를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예? 이미 저한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지. 예. 이미 저한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ACCA 들어가 있으면 제가 유튜브 빵따리부터 키웠던 그 제 채널이 제 진짜 땀과 피와 모든 노고가 들어가 있는 그 채널이 이 새끼한테 갔을 수도 있었겠죠. 예. 애초에 나는 계약도 안 했을걸? 뭔가 수장이 이 새끼다? 그럼 약간 저는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대빵이 누구냐? 접니다, 형님. 안에 씨벌러마. 바로 이 얘기 나옵니다. 예.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지가 지를 대표로 내세웠어요. 누가 이 새끼를 믿겠습니까? 사람 조금이라도 볼 줄 알면은 이 새끼가 대표로 있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9대 1? 나가 뒤져, 이 병신아. 9대1 계약? 미친 새끼. 예.